230번. 다항식 fx가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할 때, 이거는 별표 4개입니다.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. 자, 이거 지금 차수가 주지 않았어요. 그죠?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 fx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두잖아요. 자,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가끔씩 나옵니다. a, x에 n 제곱이라 해봅시다. 그렇게 되면 더하기 b 되고, x에 n 마이너스 1 제곱 되죠. 자, 여기서 나갔다 했을 때, n차라 해봅시다. n차죠, 이게. fx는 지금 n차. n차가 됩니다. 자, 이 n차가 되는 바람에, 지금 fx 제곱을 했을 때, 잘 생각해 보세요. fx 제곱하면은, 몇차될것 같아요? 이게, 요게, 제곱을 씌우게 되잖아요, 그죠? 그죠? 그럼 몇차 됩니까, 이게? 2차가 되죠? 아, 2n차가 되죠? 이 n차가. 맞습니까? 1이 될 거잖아요. 뭐, a 제곱에 x의 2n 제곱. 이쪽 나올 거예요, 그죠? 그래서 몇 차가 됩니까, 이거는? 2n 차가 됩니다. 아, 이게 중요합니다. 2n 차가 되면은, 이거 한번 보세요, 이거. xf(x)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x 곱하고 a x 플러스 1의 n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갈 거잖아요, 그죠?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은 어떻게 됩니까? 여기 xn 제곱하고 x의 n 플러스 1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n 플러스 1 차가 됩니다. 그러면은 같다 했잖아요, 그죠? 자, 이거 같아 하려니까 이 위에 차수가 최고차가 같아야 되죠. 같으려면은 이해됩니까, 이게? 차수가 같아야 되잖아요, 그 차수 동이. 그죠? 좌변, 우변, 그죠? 여기 2n차. 그다음 여기는 n 플러스 1차. 동일해야죠, 동일. 맞습니까? 동일해야 되니까 2n이라는 거하고 n 플러스 1이 같아야죠, 그죠? 차수 같아야 됩니다. 만약 2차면 2차, 3차면 3차 이렇게 같아야 될 거잖아요. 그리고 같아야 되죠, 이거는. 그래서 n은 뭡니까? n은 1입니다. 1차면 1차, 그래서. 그래서 이 f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x는 1차니까 ax 더하기 b로 둘수 있습니다. 이거 별표네요.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구해야 되니까 대입을 해야 됩니다.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. fx 되는 ax 플러스 b, ax 플러스 b의 제곱은 빼기 1 해야 되죠. 빼기 1은 그다음 x 곱하기 이 x 플러스 1을 넣어야 되겠죠, 그죠? 그러면은 a x 플러스 1 넣고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됩니다. 아, 좌변 우변을 이제 전결하면 되겠죠, 그죠? 좌변 먼저 전결하면 a 제곱 x 제곱 플러스 2 a b x 그 다음에 b 제곱 마이너스 1 되죠? 그 다음에 우변은 이거 ax하고 x 그죠? a x 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, 이거 a 나오죠? 그럼 a 더하기 b잖아요, 그죠? 그 다음에 a 더하기 b. 그리고 바깥에 있는 x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고 나면은 이제, 좌변, 우변 계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? 자, a 제곱은 a가 되면 되죠? a 제곱은 a가 돼야 되는데, 그럼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. a를 넘기고 a는 바로 그냥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소거해갖고 a는 1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. 그래서 넘겨갖고 a를 묶어야 돼요. 그러면은 a-1은 제로 됩니다. a는 0 또는 1이 되잖아요. 되죠? 근데 자 봅시다. 지금 우리가
1차가 돼야 되잖아요. 그죠? 1차. 같으려면. 맞죠? 1차죠. 1차. 1차인데,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여기 표시를 안 했네. 그죠? 우리. 이거 1차이기 때문에 A가 여기서 0이 되면 안 되잖아요. 그제서야 이거를 안 한다.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아니다. 이렇게. 바로 그냥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. 이거. 항상 고등부 수학은. 그래서 A는 1이 됩니다. A는 1이 되고. 그 다음. 이거 비교해야 되죠, 이거. 요거하고 요거. 그죠? 2. A는 1이니까 2B는, A, 이것도 1 되죠? 1 더하기 B가 되죠, 그죠? 그러면은 B는 1이네. B는 1 되죠? B는 1 되고, 여기도 합당한 조건에 만족하죠, 그죠? B는 1. 그 다음에 F2009, Fx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Fx. Ax 플러스 B였으니까, 여기. Fx는, A에다 1 넣으면 X 더하기 1. 이렇게 됩니다. 지금 구하자 하는 거는 F2009였죠? 2009를 넣으면, 2012 됩니다.